자신이 피고발인으로 올라와 있는 이번 고발장을 보고서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고발장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첨부한 자료엔 해당 기사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고발장과 별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너무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어떻게 기자들이 짠 것처럼 보도의 내용도 고발장에 있는 그대로 가져와서 그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공격하는 논리가 다 고발장에 있거든요. 지난해 4월 3일 고발장을 건네며 이루어진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의 음성통화 녹음 파일에도 관련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동재 기자가 뭐 이렇게 해서 이철이 그 라임에 뭐 협박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가 이게 이제 이것들이 공작인 것 같고. 그 목소리는 이동재하고 한동훈하고 통화한 게 아니고. 이동재가 한동훈이 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가장을 해서 대역 썼다는 거죠. 네. 아, 그 시나리오를 싸서 대역을 썼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걸 아마 오늘 그 밝힐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오늘 이거 아마 이제 이동재가 이제 양심 선언하면 바로 이걸 바로 키워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통화를 마치고 전달받은 고발장에는 한동훈 검사장은 관련이 없다는 내용이 단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비대수첩은 이 기자에게 사실인지 연락했지만 착신 금지 상태였습니다. 이 무렵 긴급하게 소통한 세 사람이 있습니다. 권순정 당시 대검찰청 대변인과 한동훈 검사장, 그리고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입니다. 이들은 MBC에서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처음 나간 3월 31일부터 고발장 전달 하루 전인 4월 2일까지 SNS 단체 대화방에서 128회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서로 다른 부서에서 각기 다른 업무를 하는 이들은 왜 이 기간 같은 대화방에 모여야 했던 걸까? 무슨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지금 뭐 수사가 진행 중이라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는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뭐 한동훈 검사장이 기본적으로 보도에서 지목된 검사장이었기 때문에 뭐 저희가 뭘 물어보거나 또 자 그러면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은 왜 이 카톡방에 들어와 있어요? 수사정보정책관도 그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 관련된 그런 보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총장의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아까 규정을 얘기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정이라는 거는 뭐 특별히 총장 지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서 무슨 지시를 했는지 제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고발장에는 육성 파일이 없다라고 두 번이나 언급이 돼 있어요.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알았죠.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도 수십 차례 전화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고발장에 명예훼손 피해자로 올라와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현재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물어보려 했지만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한동훈 검사장은 고발 사주 의혹과는 무관하며 왜곡 편향된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할 거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지난해 4월경은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겪던 윤석열 전 총장이 연달아 이어지는 가족과 측근 관련 의혹 보도로 수세에 몰리던 시기.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보도를 한 기자들의 이름이 고발장에 올랐습니다. 제가 이제 죄수와 검사 시리즈를 보도할 때 특수부 검사들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엄청나게 이제 많이 비판을 했는데 그때는 이런 반응이 전혀 없었거든요. 조직으로서의 어떤 검찰을 비판할 때는
가만히 있던 검찰이 그때는 그냥 해명 자료나 내고 말았거든요. 총장의 가족과 측근을 비판하는 보도를 하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럼 그만큼 윤석열 총장의 검찰이 굉장히 사유화되어 있었다는 방증이 아닐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고발장은 넉 달 뒤 실제 미래통합당의 고발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가장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그 고발을 통해서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군가, 누구를 위한 고발장인가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고발장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오거든요. 가해자를 이제 저를 포함한 언론인, 정치인 뭐 이렇게 지목되어 있던 첫 번째 고발장이 있고 다음 고발장은 오로지 저를 지목하는 고발장이었습니다. 그것은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나 검찰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죠. 정치를 못하게 해야 된다. 혹시 되더라도 정치 생명을 끊어놔야 된다라는 목표가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고. 검찰이 작성한 것과 판박이인 고발장은 미래통합당 내부 정식 조직을 거쳐 대검찰청에 접수됐습니다. 당시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었던 정점식 의원. 이쪽입니다. 답변 끝입니다. 검찰에서 얘기를 들으신 게 있는 건가요? 검사가 전한 건가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당내 검사 출신 의원 두 명이 압수수색을 당한 국민의힘 입장을 물었습니다. 만약 그분이 작성한 분이 공직자라면은 어떤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일지 모르겠으나 국회의원 후보자 신분이었던 김웅 의원이나 아니면 당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조성은 씨나 이런 분에게 전달된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도 아직까지 저희는 파악하기 어렵다. 그래서 뭐 도의적 책임이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일상적으로 당에 무수한 제보가 들어오는 것이고 저희가 제보가 들어오는 것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좀 수사기관에서 명명백백하게 어떤 부분이 실제 혐의를 받고 있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를 좀 밝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